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C 뉴스입니다. 공사는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 피해 예방과 하류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저수지 홍보,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저수지 홍보 예경보 시스템은 기상청 강우 정보 등 날씨 빅데이터와 저수지 수위계, 강우량계 등 재해 예방 계측 장비로 계측된 자료를 AI가 학습하게 해 홍수량과 저수위를 예측하고 비상상황 시 실시간 재난방송, 문자 송출 체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 구현을 통해 호우예보 시 사전 홍수량 예측과 함께 저수지 수문 개폐 의사결정 및 저수율 조절이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상황 조기경보 장치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병호 사장은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홍수 피해 예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필수 기술이라며 시스템 도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사는 대학생 든든한 끼 아침밥 사업의 확대 및 지속 추진을 위하여 지난 8월 29일 합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은 8개 기관과 2개 대학교, 조선대학교, 초당대학교가 참여해 총 10개 기관이 함께하였습니다.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된 대학생 든든한 끼 아침밥은 쌀 소비 촉진과 아침 식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높은 호응과 94.4% 만족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사업이 쌀 소비 촉진과 대학생의 식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31일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2개월에 걸쳐 진행한 ESG 인권 경영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 실천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190개 협력사 소속 289명을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와 ESG 경영 체제 구축 방안, 공급망 관리 대응 방안, 인권 경영 체제 구축 방안 등 이론 강의를 진행하여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이번 교육 참여자 중 ESG 경영 도입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발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협력사 ESG 지원 사업을 계획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13년 만에 지역 간 수리권 분쟁 대상이 되었던 차수벽이 철거됨에 따라 담양호 물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사는 지난 31일 담양군 순창군과 담양호의 간접 용수 유입원이었던 순창군 구리면 도수터널의 차수벽 철거에 대한 업무 협약을 환영하고 각 지자체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현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담양호는 순창군 구리면 도수터널을 통해 일부 물이 유입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0년 3월 극심한 가뭄을 겪으며 순창군 지역민들이 도수터널에 2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해 유입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작년과 올해 초 전남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담양호의 경우 저수율이 28%까지 낮아져 물공급이 절실한 상황에 세 기관은 계속된 면담과 협의를 거치고 주민 설명회를 하며 지속적으로 협의점을 찾았고 지난 7월 26일 차수벽 철거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자원관리본부 김규전 이사는 극한 기후 현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기관들 간 협력의 결실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23 일자리 창출 정부 포상 시상식에서 강경학 부사장이 공공기관 종사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유공정부 보상은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촉진, 장년 노동자 고용 안정 등의 선도적 역할을 한 개인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보상으로, 이번 보상은 공사의 핵심 사업과 연계한 민간 분야 직간접 고용을 통해 4만 6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거둔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강경학 부사장은 앞으로도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열린 채용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7일 40여 곳의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공모를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는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공사에서 매입하여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기반 정비한 후 청년 농업인 등에게 선임대, 후매도, 매입 조건부 임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 사업 대상지는 지자체별 유휴부지 등에 대한 공모를 통해 발굴하여 2개소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공사는 올해 예산을 54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개소별 기존 3헥타르에서 최대 20헥타르 이내로 면적을 늘리는 등 스마트팜 영농을 원하는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국 계약 업무 담당자 150여 명과 10여 곳의 협력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정거래협약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청렴, 안전 등과 관련된 법령 준수를 골자로 한 계약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약속을 뜻하며 협약 체결,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평가를 거쳐 우수기관 선정 포상을 진행하여 ESG 가치를 민간 협력사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의무 사용, ESG 경영 교육 수강 등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대중견기업의 상생 협력 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번 설명회로 공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청의 제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정거래협약의 취지와 주요 내용, 절차, 방법을 중심으로 특강을 진행하였고 금년도 우수협력사와의 협약 체결 및 내년도 협약 이행을 통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추진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등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교육과 일선 계약 담당자들의 제도 개선 방안 및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공사는 지난 12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체육선수 취업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체육선수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공사는 50명의 체육선수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선수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전남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체육선수 발굴, 추천, 고용에 필요한 재반사항 지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병호 사장은 채용된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으로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사는 나주 한수재에서 빛가람 ESG 협의회, 공공기관, 협력사, 시민과 함께 행복한 농어촌, 함께 가꾸는 호숫길 쓰담쓰담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공사 직원을 비롯해 빛가람 ESG 협의회, 공공기관, 협력사, 시민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하여 한수재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를 담으며 아름답고 깨끗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병호 사장은 앞으로도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반의 상생을 도모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ESG 가치를 나누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6일 이광래 전 국제자산시탁 상임이사가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신임 이광래 감사는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으로 경희대학교 행정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7대 전라남도 의원을 역임하고 국제자산신탁 등에서 10년 이상 감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는 14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 대한민국 기후경영 대상에서 외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가능한 기후경영 실천 전략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둔 기업, 기관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공사는 특히 환경 분야에서 저탄소 에너지 사업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선도, 환경 보전 및 녹색 경영 실천을 위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청렴, 윤리, 인권 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사적 청렴 활동을 통해 인직원의 청렴 윤리, 인권 존중 실천을 위한 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청렴 윤리 인권 주간 행사는 윤리 퀴즈 대회, 청렴 갑질 수준 자가진단, 부패 모의 신고 훈련 등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각종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하여 임직원들의 참여를 높였습니다. 농지보존 부담금 온라인 서비스 오프를 통해 부담금 부과부터 납부, 환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면, 유선, 우편 등 분산된 서비스와 방대한 서류 준비로 인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페이퍼리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작된 농지보존 부담금 온라인 전주기 서비스 구현,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공사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구현을 위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11월에는 전자황금 서비스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